달그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베란다에서 분갈이를 안 하고 남아있는 지금 제거 다육이들을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저는 분갈이를 하기 전에는 물을 안 주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 요 파랑새가 온 지가 한참 됐는데 물을 안 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막 힘이 없냐 그렇진 않는데요. 지금 이렇게 살이 안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랐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하고 이제 여름을 놔야 되니까 아직은 그래도 5월이니까 분갈이 하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파랑새, 요 파랑새는 파랑새 변이라고 그 파랑새들 중에서 변이가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하나 냉큼 집어가지고 온게 바로 요 파랑새랍니다. 밑에가 살짝 좀 물렀네요. 뿌리는 새뿌리가 이제 막 나서 뿌리 정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줄 겁니다. 묻어준다고 제가 또 표현을 했네요. 묻어준다고 웃기죠? 자, 이 파랑새는 화분, 요 화분에다가 심어줄 겁니다. 댓글에 왜 작은 화분이 좋은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화분이 크면 화분 안에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분의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화분이 작으면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작고, 그다음에 물이 마르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해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안전합니다, 사실은. 큰 화분에 심는 것보다. 지금 실뿌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살짝만 하는 겁니다. 얘는 바로 지금 물을 줘도 되겠죠? 이제 요즘은 이제는 물을 주고 얘네들이 성장하는 때에 있기 때문에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줘야 예쁘게 성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물을 줬는데 해가 부족한 곳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못난이가 된답니다. 오늘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다육이를 좋아하지? 다육이가 예뻐서 그런가? 라기보다는 다육이가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육이여서 예쁜 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은 아모에나 금을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아모에나 금? 한 번도 저못 들어봤어요. 아모에나 금. 얘도, 어머, 이 깡총거리는 거미가 여기 와서 살고 있었네요. 제거 페리도트에서 쫓아냈더니 얘가 굉장히 여리고요. 여리여리하네요. 흙이 저절로 지금 다 털려요. 그리고 잎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자, 배수를 이 정도까지 높이고요. 오. 이 다육도 건드리기만 해도 잎이 떨어지는 다육이네요. 아모에나 금입니다. 으크, 잎이 계속 떨어지네요. 처음 키워봅니다, 지금. 뭐, 키워보면 다 비슷하, 이제는 비슷하지 않을까? 어디서 정말 생뚱맞게, 정말 성격 희한한 그런 다육이는 이제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떨어진 잎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아모에나 금. 아모에나 금입니다. 분갈이했습니다. 이 신도는요, 제가 어디서 산 거냐면, 작년에 조인폴리아에서 산 거예요. 근데 분갈이를 여직 해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요게 제 스타일이 아닌 다육이여갖고, 제가 딱히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두지를 않았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꽃도 안 피고 성장도 안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좀 이른 봄에 분갈이를 해줬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살짝 놓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화분에다가는 안 심어줄 거고요. 버티고 저랑 살았으니까 분갈이를 해줍니다. 저는 얘도 꽃이 예뻐서 키우잖아요. 요 식물도 은근히 좀 기대를 했더니 역시나 꽃을 안 피우더라고요. 인과응보겠죠? 사랑은 안 주는데 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 요거는 후레뉴예요. 후레뉴. 요거는 2,000원짜리 후레뉴랍니다. 2,000원 포트. 이 후레뉴도 분갈이를 안 해서 물을 좀 안 먹였더니 후레뉴가 말랐어요. 삐리삐리합니다. 삐리삐리한 거지 삐리리한 건 아니랍니다. 후레뉴는 요 토끼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약간 작은 것 같고 약간 좀 큰 것 같고 그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후레뉴를 묵둥이를 작년 5월에 사서 두 포트를 사가지고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지금 키워서 올해 꽃대가 그냥 엄청 많이 올라온 후레뉴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1,000원짜리 저 더 사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후레뉴가 두 개가 더 있고 요거가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온 후레뉴인데 후레뉴 같지 않죠? 말라갖고 통통한 다른 뭐 다른 미인네 지금 그런 느낌이 나죠?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제가 애들 얼굴이 얼룩덜룩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세넴으로 살균제를 쳐줘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폴리린제 금입니다. 오, 요거는 모래에 심어져 있네요. 비를 맞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화분이 약간 좀 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배수층을 살짝 높여서 배양통 양을 조절하겠습니다. 얘가 뿌리가 엄청 튼실하질 않아요. 폴리린제 금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룬힐입니다. 마룬힐을 제가 여러 포트 키우고 있는데 분갈이 안 하고 있는 요 마룬힐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뿌리는 끝에만 살짝 정리를 하고요. 뿌리 냄새가 되게 기분이 좋은 냄새가 나요. 이 화분에다가 심어줄게요.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쌍두니까 깊이감이 있어서 약간 화분의 상면 폭이 작아도 사실 쌍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수형은 아니에요. 쌍두는 참 그 화분 분갈이를 하면 이리 봐도 앞이 아닌 것 같고 저리 봐도 앞이 아닌 것 같고 약간 수형이 그렇더라고요.
자, 마루닐도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의외로 예쁘답니다. 얘는 염좌호빗입니다. 염좌호빗. 저는 처음 봤는데요. 염좌호빗 분갈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염좌를, 염좌호빗, 염좌도 그렇고, 우주목도 그렇고, 잘 못 키웁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햇볕에 달달 달구면 그 순하다고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못 키우는 다육이들은 햇볕 관리를 못 해주는 다육이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마음속에서 썩 네가 정말 이쁘다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얘를 항상 거리대에서 좋은 자리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예쁘게 못 크는 거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뿌리가 어쩜 이렇게 튼실해요. 이 뿌리 정리 좀 해줘야 됩니다. 저는 요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 제가 배수를 지금 계속 그 펄라이트를 쓰는데요. 제가 펄라이트를 어마무시한 용량으로 사서 지금 베란다에 펄라이트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수층으로 계속 지금 펄라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배수층을 뭘 썼냐면 휴가토 중립을 썼거든요. 근데 휴가토 중립이 약간 뭐 물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펄라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 왜 쌀 80kg 가만히 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 용량을 대용량을 사서 지금 베란다에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하니까 또 새롭고 예쁘네요. 자, 염좌 호빗 분갈이 했습니다.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하니까 예쁘네. 흙을 어저께 털어놓고 분갈이를 다 못한 제 오비포럼입니다. 아, 뿌리가 너무 길죠. 그래서 뿌리를 살짝 정리했고요. 앞뒤가 없는 전화번호가 아니라 화분이라 아무렇게나 편하게 흙을 채웁니다. 예쁘다. 참 이렇게 분갈이 딱 하고 났을 때 느낌 있잖아요. 예쁘다. 이렇게 딱 그 느낌이 정말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참 어디서 이런 행복감을 맛보겠어요. 용실 갔다 와서 머리를 새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아, 참 예쁘죠? 참 사랑스럽다. 오비포럼 분갈이 했습니다. 롤리하트예요. 롤리하트. 얘는 화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얼굴에 비해서 1대1이긴 하지만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배수층을 조금만 했고요. 이 정도로. 얘도 어저께 흙을 털어놨어요. 제가. 그래갖고 바로 딱 진짜 1대1이죠? 이럴 때는 얘네가 화분 깊이가 약간 낮잖아요. 그러면 배수층을 조금만 덜 해서 상대적으로 배양토를 좀 많이 채워주시면 돼요. 생겼죠? 근데 베란다 안에 있으면서 살짝 우짜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은
제가 뭐 챙겨 먹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도 약물도 먹고 튀는 빗물도 먹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생장점이 정말 잘 생겼었는데 롤리아트도 분갈이 했습니다. 이제 뭐만 블루미니만의 요 약간 롱근 스타일의 요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배수층은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블루미니마의 덩치에 비해서 사실 화분이 살짝 작기 때문에 배수층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오, 무슨 블루미니마 뿌리가 육룡근 홍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꿀벅지 이런 거 같고 표현이 안 되고 너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그 목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벌써 그 야무지게 탁 오므리고 있었던 그 생장점 주변이 살짝 해 부족하다고 살짝 벌리면서 약간 좀 긴장감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참 반응 빨라요. 얼른 분갈이하고 오늘 저희 그 아파트는 재활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내다 버리려고 화분을 내다 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미니마도 분갈이 했습니다. 아이고 기분 좋아라.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이름 모를 철화는 여기에다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수영도 분갈이하기 난감합니다. 뿌리를 살짝 다듬겠습니다. 도대체 뿌리가 어디고 목대가 어디에 있고 이런지 분간이 안 가서 뿌리를 심자니 옆에 있는 다육이 입장에 같이 흙에 묻히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철화를. 어우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얘네들이 꼭 저는 왜 분갈이 하려고 흙에서 털어놓으면 아우 꼭 왜 옷 안 입혀놓은 인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또 빨가벗겨진 그 마네킹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랬었는데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목대 밑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감토를 이렇게 분갈이 끝냈습니다. 정리할게요. 마음에서 계속 체인 것처럼 신경이 쓰이면서도 볼 때마다 계속 미뤄왔던 분갈이를 드디어 했습니다. 심지어 1년 만에 한 분갈이도 있고요. 몇 개월 만에 한 분갈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하면 보통 2주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6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 계산은 하지만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답니다. 이 계절은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되는 계절이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배양토 배합 구성을 아직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아마도 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관리에 조금 더 편안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작은 화분, 마사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분갈이를 하시면 이번 여름 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시간 분갈이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